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기만이 기만이고 일단 기만적 찾기 하고 진행해 봅시다. 같이 마진 줄 알고 일단 면포까지 해 봅시다. 졸려라 가지고 이제 마상 나가겠다. 공이 기분 진출할 수 있게끔 응수라고 이거 당기는 수를 두나요? 야. 차가 들어서 볼게요. 이걸 당기면 이 병이 약해지는데. 상 나가지고. 또상 나가지고. 때리고 먹으면 먹겠다. 이걸 다 당기네. 포진이 굉장히 좋은데. 차 진출. 양잡새 가는 수도 있고, 지금은 상이 나오면 상이 거는 수, 아니면 차가 여기 들어서서 마달라고 하고, 사선 잡는 수도 있고, 이 자리도 좋죠. 그 자리는 여기로 갈게요. 지금 먹지를 못하는데 마가 있어가지고 이 마도 못 나가게끔 하는 거거든요. 형태가 좀안 좋죠. 뭐 귀만 나가주면 될것 같고요. 포진이 썩 좋아 보인다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공 내려가지고 사받고 안공을 먼저 한번 합시다. 네. 사받고 안골 좀 해주고. 그리고 추가 공격 가볼게요. 차 달라? 차가 빠지면 포로 맞들이고 차로 퍼먹죠. 이쪽이 굉장히 약하죠. 지금은 수가 걸렸고요. 포로 맞히면은 차가 먹을 때 차가 이 포로 취할 수가 있으니까 마가 하나 공짜가 되겠습니다. 뭐 대차하면 되고요. 먹겠죠. 맛 때리고 먹고 먹고 가는 거지 뭐. 자, 포에서 차 걸려가지고 2선이나 4선 정도인데요. 지금은 점수 많이 이득이니까 대체해버리면 됩니다. 장군 모르고 먹으면 포가 먹으면서 상 먼저 걸고 분할하고 이렇게 넣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좀 재미가 없어지려나. 이거는 뭐 대회 같은 바로 장군 보러 봅니다. 장군 보르면은 차가 먹을 때 포가 치면서 상 달라고 하면서 두는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가 좋죠. 그러면 좀 오래 걸리니까 한칸만 빠져보겠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이는 수도 좀 있죠. 난 면포합시다. 졸 달라고 하고. 다시 포를 넘겨서 차를 걸어볼까요? 차 내놔. 네, 상장 보는 수도 좀 있고요. 이러면은 상이 여기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차 내놔. 차가 올라오나요? 그러면 장군 기물이 하나 이득은 나올 것 같습니다. 포장까지 꽂는 수가 있어가지고 상은 일단 먹을 수 있죠. 일단 상은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귀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먹어. 옆으로 넘는 것도 들을 수 있네. 일단 먹자. 먹어주고 상이 있어서 차로 먹으면 됩니다. 차가 뭐 여기 빠지는 것보다 먹어버리긴 하죠. 먹으면은 국물 못 먹으니까 차로 먹을 때 상으로 때리고 이렇게 할게요. 먹어주고 차로 먹겠죠. 국물 못 먹습니다. 먹으면 국물 먹을 거고. 지금은 상이 여길 때리면서 마가 빠지면 상으로 포를 치니까 상이 여길 때릴 수가 있습니다. 마가 이렇게 빠지면 상으로 여기 포를 때려버리거든요. 아, 저렇게 두면은 상이 다시 빠지죠. 그래야 포가 넘어올 수 있으니까. 아, 이렇게 와서 달라고 온다. 아, 일리가 있네요. 이거 줍시다. 마진출하면서 상병 걸게요. 상이 먼저 떠서 포를 노리긴 하겠다. 그리고 난 뒤에 마가 뜹시다. 먼저 뜨고 포 달라고. 마가 치면은 상으로 포 때리겠다.
다시 이제 막았다 가지고 병이랑 상 노려주고요. 막았다 가지고 병, 상 막아 이제 보치면은 병이나 상 먹을 수 있으니까 응수로 보고. 이거를 뭐 당기겠다는 건데, 일단은 마가 뜨면요 포가 넘어올 수 있으니까 마가 이걸 칠 거란 말이죠. 마가 일단 먼저 뜰게요. 그러면은 포가 넘어올 수 있으니까 마가 이걸 때릴 거란 말이죠. 그때 이제 병을 치든가 상을 먹든가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당기면 마가 여기 뜨거든요. 그래서 마장 모르면 공 내려가면은 상으로 포 때려버리기 때문에 마가 지금 이걸, 아 그렇게 되면 이게 뜨죠. 떠가지고 이게 마장이 있거든요. 마장 때려버리면 공 내려갔을 때 상으로 이 포를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마장에 이병을 먹을 수도 있고요. 다음에는 포가 넘어올 수 있죠. 이 포가 살아 돌아올 것 같은데 느낌에. 마가포를 치면 마장. 잘 놓습니다. 지금은 당장 마장에 이걸 먹으면은 마장 모르고 공 내려가면은 이거 때려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는 건데, 이수로 방패하려고 이걸 넘기면은 포는 살 수가 있네요. 근데 여기 오는 수가 되면은 이병을 당겼을 때 이마가 죽은 수가 좀 있는데, 이 포를 넘겼으면 좋았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이걸 당기면 얘가 죽거든요. 요런 거 정도 낫지 않았나 싶은데, 그걸 안 두시네. 그냥 뒀으면 뚫만한데. 마가 먼저 치면은 마장이 선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안 되죠. 이거는 좀 망하는 수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 수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포를 이렇게 넘기면요, 마가 포를 긁고 다음에는 이병 당기면 얘가 죽거든요. 요 정도가 가장 낫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포를 살릴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그때 이마가 떠가지고 여기랑 여기 좀 노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 먹으면 마로 치겠다 이 정도. 그래도 점수가 굉장히 유리하죠. 그것이 10점이 이기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걸 먹어도 뭐 이걸 먹고 이렇게 둬도 뭐 망할 것 같습니다. 뭐 자꾸 그런 거랑 공 돌리면 되니까 이 정도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마 대국이네요? 좋습니다. 졸 열고 마진출. 이렇게 광고 너무 많이 붙네요. 몇 번까지 나죠? 상진출 양찾기로 확보하겠습니다. 강공가 보죠. 강공 포 넘었기 때문에 그냥 차가 일단 나갈게요. 포가 차가리면 못 나가니까 먼저 나갑시다. 졸 열고, 아 이걸 올리나요? 먼저 일단 여기다 한번 달라고 해볼게요. 다 올린다. 한번 기마 나가지고 반대로 돌아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잘 올렸다. 빠져봅시다. 반대쪽 가겠다. 찾기를 열었는데 당장은 못 오죠. 들어갑시다. 누르러 가겠다. 이쪽 수비를 안 하시니까 이쪽 공격해보죠. 누르겠다 여기도고 일단 상머리 누르면서 포로 맞때리겠다. 포로 지금 맞때릴 수 있죠. 같이 포가 때리면은 그냥 먹고, 말을 먹었으니까 먹고 교환해도 되죠. 마가 나왔다. 포를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포를 이렇게 두면 여기 분다는 건가? 아 그렇네. 포가 이렇게 오면은 차가 여기 삼선자리 오겠다는 거네. 한번 응수를 해달라는 거네. 한번 방패 한번 해줍시다. 그러면 궁 한번 돌려놓고 둘게요. 포가 여기 가는 수 좀 생각해봤는데 차가 뒤로 붙으면은 이쪽 차가 나가면서 공격하는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볼 수 있는데, 삼선 오는 게 무섭기 때문에 궁을 일단 돌려놨고, 그리고 포가 나중에 이쪽, 아 이거는 포로 사 때리고 마로 먹으면은 먹겠다 그러니까 요것도 묵수 한번 해줘야 되죠. 그죠? 포로 사 치고 마로 먹으면 차로 먹겠다는 거니까 응수 한번 해주고. 요거는 조금 수비 도와준 게 아닌가 싶네.
큰 의미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공을 먼저 돌렸다고? 자, 뭐 올려볼게요. 이 조를 뭐 당겨가지고 이 마를 쫓거나 그런 걸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마가 여기 있는 게좀 싫어서. 요렇게 도와주고 가둬볼까요? 말을 좀 쫓고 싶어서. 뭐 이렇게 썰어가지고 좀 가두는 수도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자리 오면은 포를 넘겨가지고 상으로 좀 달라고 하면서. 아, 이걸 먹나? 요걸 요렇게 먹으면 요거 밀겠다는 거네. 아니, 먹어보자, 그럼. 밀겠다. 야, 이거는 악수인데요. 이거는 젖죠, 장기. 이거는 어떤 수가 좋냐면은 돌진이죠. 뭐. 먹으면 포장군의 통수. 젖죠, 이거. 차가 죽었습니다. 잘 먹습니다. 잘못 드셨는데, 이거 먹으면은 그냥 이 장군이 져버리니까. 이거는 답이 없죠. 제일 악수가 없네. 종종 나오는 수죠. 먹어도 이 장군도 지네. 차 장군도 지네요. 이런 거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거 먹고 장군을 해야 됩니다. 가끔씩 이런 좀 수가 나오는데. 수비하겠다고 뒀다가 악수가 되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